요즘 거리를 지나치시다 보면 가로수가 무참히 잘려나간 모습들을 요즘 보실 거예요. 지금이 그 가지치기 하는 때인가요? 네. 여름이 오기 전에 나뭇잎이 또 무성해지잖아요. 여름이 오면 그 전에 이런 딱 이 봄 시기, 이 시기에 가로수 가지치기를 많이 진행하는 지자체가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 가로수 가지치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좀 전하고자 합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일단은 이 가로수가 환경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예. 길가에 이제 줄지어 심어진 이런 나무를 거리나무를 뜻하는 이 가로수가 도로와 보행로를 구분하고 또 안전을 확보하고 그렇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 이 가로수를 서울과 같은 이런 대도시, 녹지가 부족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많이 이제 가로수 가지치기가 민원은 어떤 있습니다. 민원이 있는 건가요? 민원의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이걸 이제 좀 살펴본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가로수 관련 서울시 시민들의 민원을 살펴본 결과 전선 경합, 뭐 전기줄이 닿아서 이런 것도 있고요. 열매 악취나 뭐 일조권, 보행 불편, 뭐 병충해도 있다, 간판을 가린다 이런 민원들로 한 94%가량이 이런 민원들로 차지했고요. 또 나머지 6% 정도가 나무를 이제 자르지 말아달라라는 민원이 이렇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민원이 두 종류네요. 잘라라, 자르지 마라. 네네. 근데 이제 대부분 잘라라라는 예, 민원이 굉장히 더 많다.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예. 이런 것들이 또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근데 이런 민원을 이렇게 받은 지자체의 경우 및 지자체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민원을 그냥 해소하자. 민원을 그냥 단순하게 해소하자라는 걸로 아 그럼 나무를 자르면 되겠구나. 이런 걸로 그냥 이어져 버려가지고 과도하게 가지치기를 이제 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환경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가로수라는 거는? 일단 녹지가 부족한 도시의 경우에는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절대적으로 부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가로수가 도시 야생동물의 쉼터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새들이 이동을 할 때 잠시 쉬어갈 공간이 필요한데 그렇죠. 뭐 공원이 부족하고 녹지가 부족할 경우는 새들이 이동을 할 수 있는 경로가 부족한 거죠. 근데 이럴 때 가로수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해주고 또 작은 이제 녹지를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도시 생물 다양성 관점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그렇군요.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큰 가로수에는 새 집이 지어져 있는 경우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네. 해외는 어떻습니까? 이 가로수 문제가. 해외에서는요. 미국 국가표준협회 그리고 국제수목관리학회의 가이드라인으로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게 25% 이상의 나뭇가지는 그러니까 나뭇잎은 제거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아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의 25% 이상의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 나무가 금세 죽어버린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무리 가지치기를 하더라도 25% 안쪽으로 해야 그렇죠. 된다.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과도한 가지치기 그 자체가 나무의 품위를 훼손을 하고 예, 예. 또 수명을 단축하는 그런 것까지 하게 돼가지고 그렇군요. 또 이러다 보면 태풍 피해까지 증가를 하게 된다는 그런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야기들을 많이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둔 것이고요. 제가 한 가지 예시로 브라질의 한 거리를 찍은 드론 사진을 하나 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항공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항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사진이었는데 예. 아파트와 건물들 사이로 완전히 초록색 길이 나 있었더라고요. 그 초록색 길이 뭐지? 싶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주제인 가로수가 완전히 그 도로를 덮을 정도로 가로수가 완전히 이제 잘 자라가지고 그냥 길이 완전히 초록색 길처럼 공원처럼 보이는 네, 그 정도의 사진이었는데 이 지역이 2005년도에 쇼핑몰이 건설이 되면서 그 나무가 이렇게 파괴될 위험까지 처했다고 해요. 물론 쇼핑몰이 건설되면서 거기에 있는 이제 가로수를 이제 제거해야지 쇼핑몰이 더 잘 보이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위험에 처한 나무들을 이 공간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요. 예. 나무를 파괴하지 말라고 시장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시장이 완전히 이 가로수길을 보존해야 될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할 정도로 이런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희도 가끔 지방을 가다 보면은 그렇게 벚꽃길 뭐 이런 네. 곳들은 다른 건물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맞아요. 그냥 숲의 나무의 울타리라고 그래야 될까요? 네, 그런 너무 예쁘게 네, 너무나 아름답게 네. 보이는 게 떠오르기도 하고 맞아요. 25%인데 저희가 어떨 때 수목을
나무 가지치기라는 거 보면 뭐 이보다 더하게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예. 지금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나무가 그 이후에 생육을 방해할 정도로 가지치기를 과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전문용어로는 강전정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강전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무가 또 자가봉합을 하면서 이렇게 잘려진 부분들을 또 봉합하면서 또 다시 자라게 되는 그런 이제 생육의 환경들이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더 많은 단면들을 보여주면서 과도하게 가지를 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무가 이제 자가봉합을 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게 될 생육 환경조차도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거라서 이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래도 그걸 자가 치유해서 자라나게끔 해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쳐버리면 그거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한 가지 사례로는 지난달에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한 버즘나무 가로수 한 그루가 쓰러진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로 쓰러졌었는데. 위험했겠는데요? 네,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한 40대 운전자가 그 밑에 깔려가지고 구급차로 이송이 될 정도로 큰 사고였었는데 이 사고의 원인은 나무가 썩어서 발생을 한 것이었어요. 나무가 썩게 된 이유는 물론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해당 지자체는 관계가 없다고 말은 하지만 전문가들은 나무가 썩은 원인으로 과도한 가지치기를 꼽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제 잦은 가지치기나 무리한 가지치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나무가 제대로 생육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데 나무가 다시 살아나고 그런 자가치유의 능력들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드는 것을 바로 과도한 가지치기로 꼽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나무가 썩어서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가지치기를 계속하는 건지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 좀 조심해야 될 텐데요. 사실 이제 과도한 가지치기의 이유는 뭐 물론 지자체마다 이유가 다 다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렇게 과도하게 하는 이유는 비용과 노동력의 측면이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죠? 일단 소위 이렇게 짧게 이발하듯이 완전히 밀어버리는 방식의 강전정에 비해서 잎이 안 보이게 거의. 맞아요. 네. 거의 이제 굵은 가지조차도 쳐버릴 정도로 잘린 채로. 근데 이렇게 강전정에 비해서 나무마다 다른 수형에 맞춰서 또 외관을 다듬는 작업은 시간과 품이 많이 드는 그릇에 들어가거든요. 네. 또 이렇게 약하게 가지치기를 하니까 나무를 잘 보호하면서 나무가 살짝 치는 거. 네, 살짝 치는 그런 가지치기보다도 강전정이 더 저렴한 거예요. 비용이. 네. 더 많이 치는 게 저렴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또 노동력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잘 보살펴주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쳐주는 게 더 노동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더 많이 치고 그냥 다 잘라버리는 방식을 지금 현재 선택을 하고 있어서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네. 거의 뭐 이발하면은 밀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네, 정도로.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으로 간단하게. 사실 이제 가로수를 아끼는 사람들의 모임이나 또 서울환경연합 같은 이런 환경단체들이 이런 문제를 여러 번 제기를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큰 가지 자르기를 이제 금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약한 가지 치기를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생활권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대두되고 중요해졌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가깝게 생활권에서 그린 인프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로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가로수가 우리 동네에는 또 우리 지역에는 어떤 가로수가 있는지 또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면서 나무를 아끼는 마음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환경하자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우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